너무 오랜만에 해가지고 이거 뭐 캠키고 하는 것도 너무 오랜만에 해가지고 괜찮나 몰라 이거? 지금? 갑시다! 자 여러분 Before Your Eyes 라는 게임이고요. 아주 오랜만에 캠과 아씨 잠깐 아 세팅이 미숙해. 빨리 이거 바꿔야지 뭐 세팅도. 오우 쉣! 이거 게임이 이상한가 봐. 이게 게임이 어? 왜 이렇게 보이지? 나의 눈이? 눈 보이게 하고 있는데? 아니 카메라가 안 켜졌으면 내 얼굴이 안 나오지. 왜 이래? 눈이 아니 눈이 인식이 안 되나? 내가 혹시나 이럴까 봐. 혹시나 이럴까 봐 준비한 게 있어. 안 보이나? 안 되네. 이게 게임이 눈 깜빡이는 걸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눈을 그려서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좀 해서, 왜냐면 눈을 계속 깜빡였다가 이게 하는 게 어려울 것 같아서 얼굴의 형체를 좀 대충 그려볼까, 그럼. 아니, 안 잡힌다. 아이, 어떡하지? 아니면! 내가 그래도 소싯적에 미술학원 좀 다녔지. 알겠어. 드디어 알겠어. 왜안 됐는지. 됐다. 이러면 뜬 거고. 잠깐 한 이불 감으세요. 잠깐만요. 이렇게. 다른 방법으로 해봐야겠다. 설정에서 그러면은 눈 감지를 빼자. 그럼 이 게임을 하는 의미가 없는데. 그래도 시작은 해보고 싶은데. 아, 깜빡이는 척 해버려. 오케이. 네, 깜빡이는 척. 기호 위에서 눈을 깜빡이세요. 너도 한번 해봐. 뭐야 이게 근데 게임이? 뭐야 나 어디 바닷속인가 봐? 근데 뭔가 아니 뭔가 게임이 되잖아. 게임만 되면 되는 거잖아. Before Your Eyes 라는 게임이고요. 아니 눈이 인식이 안 되나? 게임만 되면 되는 거잖아. 깜짝이야. You're a real bright and shiny one, aren't you? I ask you for your name, but sadly you got no mouth to speak with or hands to shake with. Nose. 코 여기 있는데? So we're gonna have to find another way. See, what you'll find is, even though you're no longer in your body, your body 너의 몸은 is 아직 네 안에 you. 있다는 걸 말이야. If that makes any sense. 뭔 소리야? So, if you understand what I'm saying, blink over my hand here. You remember blinking, don't you?
Ooh, well, look at that. You're a blinking genius. I knew you were special. You see all them poor souls down there, lost in the waves? Ooh, 뭐야? I didn't choose any of them. I chose you. See, 아니, 뭔가 나 죽었나 봐. Sometimes get a sort of a 근데 저 수많은 영혼들 중에 내가 선택받은 거지. 어. 이제 뭔가 배를 타고 이 영혼의 강을 건너가고 있는데 끄떠올릴 가치가 있는 영혼이 있을 때 어떤 예감을 느껴. 어디? 오! That's where I'm taking you. 뭐야? To see the gatekeeper. To be judged. 문지기에게 뭔가 나의 그동안 살아온 인생을 쭉 얘기하고 평가를 받나 봐. 그러니까 여러분, 착하게 살아야 돼. 아, 얘도 그러니까 영혼을 잘 골라야 되는구나. 서로 윈윈하는 거네. 나는 이제 새로운 세계로 갈 수 있고 얘는 동전을 얻고. I eat seagull for dinner again and you 난 어떻게 되죠? 만약에 통과하지 못한다면? 뭐 얘기해 주지 않죠? 불안하게? 자꾸 불안하게 하면 나와요. 주변에서 고단하고 하는 것 같은데? 야! 만약에 통과하지 못하면 저 갈매기들처럼 되나봐? 얘네가 고단하고 지금 나에게 알려주고 있어! 이 자식은 구라쟁이야. 미친? 왜 그러세요? 뭐 일단은 네. Sorry you had to hear that. So sure. Maybe I'm not the most 확실히 나는 최고도 장황한 이야기꾼은 아니야. 하지만 소재만 있으면 장황하게 이야기하는 법을 알지. 그래서 너의 도움이 필요해. 네 인생 말이야. 넌 네 인생을 나에게 보여줄 거야. 난 네가 좋은 사람이라는 확실한 증거를 원해. 나 딱히 좋은 사람이 아닌 것 같아. 넌 어떻게 생각해? I'm gonna send you there. But understand, no matter how much you like it, you're not gonna be able to stay. 아무리 원해도 계속 머물 순 없대. 눈을 깜빡일 때마다 다른 시간으로 이동이 되나봐요. 그럼 내가 눈을 계속 안 깜빡이면은 진행이 안 돼 이 게임이? 전혀? 그가 준비되었길 바랐자. 눈을 깜빡이면 너를 과거로 보내줄 거야. 저항하려고 하지마. 미안하지만 나는 눈 깜빡임이 설정이 안 돼서 내 손으로 알아서 간단다. 이번엔 즐기려고 해봐. 이응. 눈. Look at that sun. 저 태양을 보렴. We've got a long, beautiful day ahead of us. 오늘은 날씨가 좋을 것 같아. Why are you smiling like that? 왜 언니? You must be. 아. 눈을 깜빡이면 이런 식으로 그냥 진행이 돼버린대요 여러분. 근데 눈 깜빡이는 거 사람이 참기가 어렵잖아. 여러분 지금 여기 몇천 명 있는 모든 사람이 눈 깜빡임을 지금부터 인식하게 된 거지. 아주 날 없애버리고 싶겠지? 이 주변에 뭔가 눈을 깜빡일 여지가 있는 게 있나요? 없네요 다행히. Let's go get you some seashells. What do you say? 무슨 관계지 나랑? 무슨 관계일까 나랑? You see that big spiky 오오 연출 자체는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게임이? 저 식물은 11년 후에 죽지만 크고 멋진 나무를 만든다. 오우씨 Day really slipped away, didn't it? Oh well, days have a tendency to do that, I guess. 뭐야? Okay, go ahead, kid. 아, 내가 어렸을 때구나 이게. 아, 내가 눈 깜빡일 때 내 손이 움직이게 할게. 이게 진행이 막 되네 게임이. 오. Oh, you wanna play along with mommy? 눈 깜빡이 못 참겠어.
아 이거 인식하니까 못 참겠어요. 어떡하지? 스토리를 못 봐. 다른 방에서 들린 피아노 소리. Sounds good, honey. 아. 눈 보호. Well, sounds pretty perfect to me. 귀엽다 이거. 귀여워. I like the music. 아니 이거 눈을 사람이 너무 많이 깜빡이는데 이게 스토리에 다 안 봐도 되는 거지? 나만 이런 거 아니지? What do you think he's thinking about? 모르겠네. 우주의 비밀을 풀고 있으려나? 구름이 아까 봤던 그 배 모양이야. 어. So, 뭐 어쩔 탱 이제. 얘는 커서 똑똑해질까? No, it's not derivative. 음? At least I didn't think it was. 와 이거 뭐야? 내가 이 시선이 가는데도 이 그림이 만들어지고 있어. Right. 어? 전혀 안 닮았는데? 너도 그렇게 생각하지? Okay. 전혀 안 닮았잖아. 배하고. Thank you for considering my piece. It really means a lot. 애가 예술성이 있긴 하네. 어. 애 예술성이 있어. 예술성이. That's sure a little mess of color. 무슨 소리세요, 어머니? 던져. Hey. We do not throw things in this house. 이 집의 왕은 나야. 넘겨 그냥. 별로 안 궁금한데요. Hey, Benny. Are you ready to see something really special? 뭔가 강아질 것 같아. I just don't want him to get attacked. 강아지? 오, 씨, 고양이네. Cutest thing I've ever seen. 엥, 귀여워. What's wrong with that? 안녕, 고양이. 에. Now play the C major chord I taught you. C major chord? 저는 피아노는 젬병이었어요, 어머니. There you go. Doesn't that make you feel happy? 아니요, 저는 like you just want to jump up and down? 저는 피아노에 재능이 없었어요. Now, what about C minor? 맨날 피아노 선생님한테 맨날 혼났어. 내가 진짜 머리가 좀 안 좋았나 봐. 그래서 반의 반박자가 반하고 다시 반을 쪼개는 게 아니라 반에다가 반박자를 더하는 줄 알았지 나는. 반의 반박자인데 왜 반에서 또 반을 쪼개는 거야? 반의 반이니까. 그쵸 그쵸. 그럴 수 있죠. 그냥 뭐 대충 맞춰도 그냥 좋다고 해주는 것 같은데? 어. 뭔가 근데 자꾸 눈동자가 진짜 덕계의 그 능력 같아가지고 참 신경이 쓰여. 엄마가 나한테 피아노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그 열정적으로 가르쳐줬나봐. 그쵸? 피아노를 계속 치네? 내가? 나이도 좀 든 것 같은데 이제? Wait, is that... That's my piece. How did you 이걸 엄마가, 엄마가 했다고요? Richard? Are you hearing this? What? 아니 내가 같은 건반을 치는데 He must have figured it out by ear. 같은 건반을 치는데 왜 음이 다르지? 아. 이 메트로놈도 그 피아노 칠 때 쓰는 거잖아요. 이거 메트로놈, 그쵸? You know, my father once told me when I was about your Welcome home, Dad. 시간에 맞설 유일한 방법은 죽은 뒤에도 남을 작품을 남기는 것이라고 말이야. 약간 예술가적인 마인드네. 어. So I asked him, "What about your children?" 아버지의 자녀들은 어때요? 난 있는 그대로 천재적인 작품일 수 있었으니까. 오, 뭐야? 이거 빨라져. 왜 이게 빨라지지? 아, 천재적인 작품을 남기는 사람은 그 안에서 계속 살 수 있다. 근데 그런 행운은 내게 없었대. 뭐지? 공포 게임 아니지? 아, 아니에요. 전화 받으면 막 귀신 나온 줄 알았어요. 어, 뭐예요, 저 뒤에? 어, 귀신 눈인 줄 알았어요, 저 입사기가. 완전 놀랐어요. 메트로놈에 따라 박자를 맞추래. 이걸 딱 열고. Subdivide the time.
One knee and a two. 니나니 나니 고니. 저거 국룰곡이잖아. Firm grip on it, just like that. 어 사진. Well, don't think you like that, pal. Sorry, buddy. 저 국민 노래 아니에요, 저거? 니나 니나 니고릴라야? 사진, 엄마 여기 사진. I'm just really behind right now. 네? Why don't you take photos in the backyard? 엄마 뭔가 신경이 날카로웠어. But if you keep going back out there every day, you'll be surprised by how much it changes. 뭔가 기묘한데? 오. 사진은 뭘 찍어볼까 또? 아니? 어. Ernie, buddy. Ernie. 고양이가 없어졌나 봐. Ernie, we need you. God, El, what if you got eaten by a coyote? My sinuses would be eternally indebted. 우리 고양이가 없어졌어요. No, I said I'm really worried. Here, kitty, kitty, kitty. God, honey, I'm worried too. I know, sweetie. 뭐지? 우리 고양이가 없어졌어. So you're saying it's a coincidence that it disappears for weeks and then comes back. 돌아왔어. 이게 무슨 지능이지? Ernie's a boy. And you're sure about that? I thought it was. Uh-huh. And that was based on. 애가 배가 좀 볼록해진 거 같은데. What was Ernie's? I'm still not understanding how you let this happen. 이거 봐. No. I didn't think about it. It just. 잉 귀여워. You just happened to find a stray cat in the alley. Keep it even though I hate cats. I hate cats. 래 근데 엄마가. He keeps coloring the grass blue, the ocean green, and then the sky red. 베니 푸들. What's wrong? 어쩌고 저쩌고. No, are you kidding? I love. 베니 난가봐. 벤. 베니 이들의 아들인다. 그 나의 일생을 돌아보는 것 같아. 사진을 찍을 때마다 뭔가 배경이 바뀌고 있어요. 어? 문제 없는 것 같고. 이건 뭐지? 아, 점점 커가고? 저기 컴퓨터도 생기고 저 위에 피아노 상들도 막 받았네. 엄마의 교육으로. This isn't my house. 저 뭐야? It's not my house. Right. It's my house. 오. 질풍 노도의 시기를 겪고 있는 건가 저 친구? 어, 씨, 잘못 걸림. 야, 눈 마주치지 마, 눈 마주치지 마. 눈 마주치지 마, 눈 마주치지 마. 왜요? 왜요, 왜요? Why are you always out here taking photos? 아니, 남이 사진 찍든 말든. If you really want to take a photo, 정말 멋진 cool. 대상에. You should take a photo of this. 아, 님은 아님. 안 찍음. 시간 넘김. 어? 베니가 나온 것 같은데? 내가 누군가들 앞에서 이걸 하나 봐. 어 사람들 놀라는 거 봐! 벅차오른다! 어 왜 이렇게 빨라 근데! 초집중! 초집중 모드 피아노! 나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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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I haven't done that in years. Not since he was 4 or 5 years old. And 엄마를 기쁘게 해줘야지 초집중 모드. He's a professor. Of what? Well, no one really knows. No, I mean, what's his field? It's maritime archaeology. Yeah. 아, 더 이상 못해 엄마. 아, 눈 찢어질 것 같아요. The class in world history. My name is Mr. Eisenberg. The class will be broken up in world history. 어, 클로이 아까 걔 아니야? 지풍 노도의 시기 친구? On your desk. I wrote you something. 이상한 옆집 아이에게 나는 쪽지를 보냈네. 우리 같은 반이네. 이런 우연이. 학교에 있을 때 이걸 명심해. 우리는 모든 사이야. 나에게 말을 걸지. 나는 무슨 야 연애 편지인 줄 알았는데 말 걸지 말래요. 어? 야. 아 쳐다보지도 말라네. 사통바가지 없는 것. 과거를 기억하지 못한 자들은 반복할 수밖에 없다. 과거에서 뭔가 배운 게 있어야 나아갈 수 있다는 얘기겠죠. 킥킥 멍청이. 친구였으면 도와주는데? 킥킥. 아 알려줘 마다. 아 알려줘. So those who do not remember the past repeat the past. 아이씨 알려줬다. 갚아라잉. 보이프렌드 아니에요. 선생님 그렇게 속단하시는 거 저 못 참아요. I asked you to. 아 뭔가 미래에 얘랑 잘 될 것 같은 기분이 들어. 꺼림칙한 기분. 엄마는 내가 계속 이런 음악 쪽의 일을 하길 바라나 봐. 그치? 그래서 계속 뭔가 이런 거를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나한테? So what do you think, Benjamin? You think you could excel in that sort of an environment? 그런 환경에서 잘할 수 있을 것 같니? Sorry, he gets very shy. Oh. 부끄러운 게 아니라 그 길을 가기 싫은 거예요. As you say he is, shyness is no problem. Why don't you two come back closer to the end of the year for an audition? We'll get a few pieces that you can have him start learning. I'm eager to hear what your son is. 엄마 나 싫어. 아누비스다. Anubis in the presence of my art. Who you remember is yeah. the goddess of truth and justice. 오, would 뭐야? Weigh the deceased soul against a feather, determining whether it was 오. worthy of entering into her land of the dead. Anubis, Egypt. And what if they are deemed unworthy? Egypt 신화인가 봐. Well, you can see that ugly fur ball under the scale. That is Amamet, and she's got. 어, 이게 내가 타이밍을 맞추는 거에 따라서 이게 다르게 되네 이게. Over here. 왜? 또 줬어? 아 연애 편지 스탑. 아니 왜? 왜 집 놔두고 해변 가서 자는 거야? 변비에 걸린 아이작 선생님의 그림을 그려줘? 오 쉣! 나 걸리면 뒤졌다. Okay, You better pick 선생님, up the call, dude. 이건 협박에 의해 어 예. 오 오디션까지 하루 남았어. 오디션까지 하루 남았다니까? 또 해야 돼 이거? 오 개잘쳐 미친. 아, 이거 뭐 피아노 게임이었니? 좀 빠지겠다, 야 빠지겠어. 응? 밤이다. Lights out. You need to be rested for tomorrow. 아, 어머니. Memory consolidates when you're asleep. So if you go to sleep now, you will awaken a master. Trust me. 엄마는 아무튼 피아노로 내가 성공했으면 하는 마음이 진짜 큰가 보다. 하, 애매한데. 어, 왔다 전화. 쓰리
sneak out. 나가야 제맛. Wow. Didn't think you'd actually pick up. I'm a 이 자식 날 몰라보고. 난 굉장한 11살이라고. 근데 이 시간에 막 나가도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가지 마세요. 나가야 제맛. 이거 미친 짓입니다. 이거 해변에 휩쓸려가요? I'm really glad you're here. 아니 왜 이러고 자? 생고생하면서 진짜 이해가. 오! 뭐라고 이어지고 있는데 점점? I also think that if it was a really good game, maybe we wouldn't have enjoyed playing. 뭘 읽는 걸까 이게? 뭔가 글자가 만들어지고 있죠? So focused on how good it was and not the feelings we had. Probably didn't sleep at all. Out in the cold all night. You're already feeling sick, aren't you? It's okay. You still got this. I mean, all the practice had to count for something. 뭐야? Maybe just try and close your eyes now and get a little sleep on the way over. 어? I'm going to play the recording so the sound of mastery can seep through your subconscious a little. 저지러워요. In your own time, Benjamin. 나 여기서 망칠 것 같아. 그냥 집에서 잘 걸. 젠장 엄마한테 죽었어. 이런 기분 오랜만인걸? 바흐 믿고 있었다고 나에게 들어와줘. 엄마! 절대 못 따라가게 되어 있어! 엄마! 내가 따라갈 수가 없어. So, Benjamin, why don't we plan on having you come back next year again once you've had a bit more time to practice? Yes? 죽었다, 죽었어. No, Burton isn't the right fit for every student, and I wish you the best of luck on your path, wherever it may take you. Okay? All right. 나는 죽었어요. Maybe I pushed you too hard. Maybe I turned into. 어 엄마가 어 생각보다 괜찮을지도. 저녁밥은 먹을 수 있을지도. 일단 망쳤어. We want him home from school for a while. 아 확실히 뭔가 몸살 걸리고 막 그랬나 보다. Taking a quick walk with me down to my office. There's a small clerical thing I need you to look at before I can let you two go. Oh yes, of course. I'll be right back, Benny. Okay. 의사 선생님이랑 엄마랑 둘이 무슨 얘기하려는 거지? 나 뭔가 문제가 있나 봐. 어? 오 쉣. 이거 뭔가 배가 티티 생겼어. 아 티티 생겼대. 티티 같이 생겼어. 갑자기 시작된 보트의 모험? 왜 이래 이거? 얍. 그림에도 재능이 있어 보이는데 아무리 봐도 나. 오! 오늘 또 다른 모양으로? 오! Well, ever since he got sick. And Mr. Benjamin Brin. 1등했어. 그림으로 야 틀자. 그림 잘 그리네 나. 오 표현하는 거 봐. 표현력. 아트 쪽은 확실한데 이게 피아노냐 그거냐. 너는 화가가 되려고 여기 온 게 아니야. 예술가가 되기 위해 여기 온 거지. 저 야 구도 잡아봐 잡아봐. 나쁜데. 어 그럼 저 사람 낙하산인 것 같아. 아 이렇게 뭔가 선생님 뭘 가르쳐주지 옆에서 꼼수만 두지 마시고요. 나쁘지 않은데?
예쁘다. 야, 나쁘지 않은데 이거? I want you all to take a long look at what Mr. Bryn has done here. You see, he has reached down deep within himself and created a masterpiece. 오, 나쁜데요? 선생님, 이 그림도 한번 봐주시지요. 벤자민 브린. 벤자민 브린? 브라이언이 아니네. 브린이네. 야, 내가 아까 막 그린 그림 계속 막 평론된다. 다시. 나 왜 이렇게 잘 나가냐? 나 너무 잘 나간다, 지금. 이 선생님은 날 그래도 인정을 좀 해주는 것 같아. 오! 와! 너무 좋다 여기 분위기. 해외 어디를 추천해야 될까? 미국 환경 수목. 야, 미국 환경이 좋은 거 아니에요? 다들 유학 가려고 하는 곳 아니에요? 미국이? Hey Ben, don't even pick up this call, okay? 어, 엘리 걔잖아. 내가 유명해지니까 또 연락을 하다니. 하. 아이가 왔구만. At all. You're such an important moment. 대답해 줘야지 또. Danny, right 엄마 아니야 엘리가? I can just tell you're almost there. So I'm going to hang up the phone now. But that's enough for me. Now, you'll hear from the person who I believe is the single thing in the world my wife is most proud of. Her magnum opus, so to speak. Huh. Go on, B. Say something. 뭔가 어린 시절의 그런. Why aren't you talking? Hey you. As you know, I talk to big, very important people every day. Oh shit. And there's one thing that everybody is asking me. What's going on with Benjamin Bryn? And what am I supposed to say? That I haven't heard from my star pupil in six.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는 작품 활동을 제대로 못 하고 있나 봐. 내가. 던져버렸어. 아이고. 아이고야. Take whatever you want. With your mother gone, I'm hoping to finally live without all the clutter. 어, 이 보트다. Keep. I'm just so glad you got to speak to her one last time. 아, keep 안 할 건데 저거는. I know she told you not to pick up the phone. 아이, 저 메트로놈 안 가질 건데 저거. 어우, 느낌 좋은데? 오! 오, 느낌 너무 좋은데? 엄마들 기리는 그림인 거지. 술 취했나? 아, 아버지 보여드리는 거구나. 아버지를 위해 그렸어요, 이 그림.
see her in the paint.내 전시회야. 어머니인 작곡가 엘리 피시맨의 작곡에 영감을 받아서 엘리의 삶에서 상대적으로 알려지지 않았었지만 어머니의 작품을 널리 알리게 됐다. I can't believe this. It's been years. I just walked through the entire show. It's unbelievable. I'd love to walk through it again with you. I mean, if you were down for that. I just can't believe that my entire childhood, I was living next to a bona fide genius. 지금 얘 말이 내 귀에 들어오지 않아. I should have guessed it. I mean, with all those little dramas. 야, 됐어. And your mom. I always heard her playing piano from next door. 어쩔. Hey, so, not to be forward, but what are you doing after this? 에잉. I'd really love to catch up. 아, 이게 내가 처음에 찍었던 그거구나. I want to hear all about it. Now would you look at that? I cannot believe my luck. 아까 걔 아니야? You finally hit the jackpot, Flapjack. All the nobody nothings dying every day. You finally sink your hook. 아니 이 타이밍에 나온다고? Oh, well, 아저씨. You are. Well, hello. 지금은 아니죠. If I realized I would have cleaned up. I'm just used to fishing up a different class. 이건 아니지. I mean, sure, I've had scientists, a couple college athletes here or there, but whew, internationally renowned painter? The gatekeeper's gonna eat you up. Hey, speaking of that, why don't we give your story a test run? Maybe. 선생님, 저 감동 중이었는데 지금 이렇게 망치시다니요. Since, you know, I'm still working on that. See if I'm getting all the strokes right, the proper composition, if you catch my drift. 아 그래, 뭐 너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Forget about it. 이해는 한다만. Right. Here we go. 일단 얘기를 해본다네요. Gatekeeper, before you stands the soul. 아, 문 앞에 다 왔구나. 내가 문 앞에 다 왔어 이미. Now, would you describe yourself as a 나는 행복한 아이와 외로운 아이 중 어느 것을 묘사할래? Or a lonely one. I'm a lonely one. 난 외로워. His childhood was a lonely one. 아,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 얘가 이제 그걸로 이야기를 짜는구나. In an isolated seaside town. And, what'd you say your mom was? 엄마는 composer or an accountant. 엄마는 작곡가. His mother was a composer. 뭐야, 이거 앞에서 얘기를 다 잘 안 들었으면은 못 맞추는 건가? Took a job as an accountant. How would you describe her as a teacher? More encouraging or demanding? 요구를 많이 했지. Therefore, as his piano teacher, she was over demanding. 아, 이거는 솔직하게 대답해야지. 갑자기 미화시킬 순 없지. 맞아, 내가 하고 싶었던 얘기가 그거야. How about that neighbor girl? What was she to you? Was she your best friend? Best friend지, 뭔 첫사랑이야. F지. But on the eve of his 야, 그런 얘긴 좀 빼고 해라. Completely dropped the ball. 그런 얘기 좀 빼고 해줄래? His best friend and blowing. 아이씨, 그런 것까지 뭐 다 얘기를 하냐, 쪽팔리게. Now from that moment forward, his mother gave up on him. She knew he didn't have what it took to be a truly great musician. But little did she know, she just picked the wrong medium. 그래, 난 다른 좋은 그게 있었어. 근데 그럼 나도 여기 오면 나 죽은 거야 지금? When he was 12 years old, 아, 아파서. He got sick. And he had to stay inside for an entire year. 내가 지금 타워 안쪽으로 들어가고 있나 봐. And that year, he rediscovered a talent he'd forgotten. Painting. Sure, he loved finger painting as a child. 야, 너무 띄워주는 거 아니야? 나 그렇게 대단한 삶이 아닌데. But for the first time,
갈매기들의 민심이 심상치가 않다. 갈매기들의 민심이 심상치가 않다. 갈매기들이 With expectations on his career mounting, he stalled himself into bankruptcy, which turned out to be a blessing, for it wasn't until he returned home to the house he grew up in that he began work. What would ultimately be considered his masterpiece? I said shut up, you scumdolls! You lucky fowls! 야 열렸어 문 열렸어 I had assumed as much anyway. I should probably tell you those things they're not regular gulls. They're liar birds. They're what becomes of souls who try to lie to the gatekeeper. Yeah. Once they try that, they're never allowed near her city again. 거짓말하면 갈매기던데. Bad for not defending them right, so. 야 맞네. 얘가 제대로 변호 못해가지고 막 그랬다고는 하는 거. My... 왜 얘가 걸려가지고 씨. 나도 갈매기 행? Yeah, good thinking. I'll be back to get you once I'm done with this one. 야, 근데 지금 봤는데 얼굴 옆면이 되게 평평하다. 어떻게 이렇게 짜부가 되어 있을 수 있지? 뭐? 오씨. You're a flea bitten sap, you know. Just look at him. Poor fool doesn't know what he's in for. 나한테 그러는 거야? 왜 이래? It's too late for that. We're in this together. And the gatekeeper, she'll see right through your eyes as if they were glass. 거짓. So I'm gonna ask you again to start. 거짓말 안 했는데요? 진짜 베프예요. And this time, I want the truth. 아 뭔디? 설마 삶을 다시 살라는 건 아니겠지? 아 얘 뭔디? Not this. Now play the C major chord I taught you. Remember? Come on, keep blinking. I haven't found it yet. Doesn't that make you feel happy? You know, my father once told me. 뭔가 찾는 내용이 있나 봐. 어? Stay here. What did your mother hear on that phone call? 뭔가 우리가 놓친 내용이 있나 봐. Keep your eyes open. I need to see. 아니 저 시간 동안 눈을 계속 뜨고 있어야 된대요. 이 게임이 이게 고통스러워요. 힘들어요.
I'm getting it. 어, 눈 찢어지는 줄 알았어. Hello? Yes, of course. This is Elle, his daughter. Elle. Elle, what is it? She knew she hadn't yet lived up to her father's 엄마한테 expectations. 뭔가 또 다른 And now? 스토리가 있나 봐. Let's keep going. What did you just say? 어? 눈이 녹아내려. 집중하래. Yes, I understand about the cat. Let's keep. 치트키. 너는 내 눈이 뜬 걸로 보일 것이오. 이거는 예상하지 못했겠지, 제작자. 훗. 야, 근데 밖에 뭐니? 아니, 미친! The death of those cats must have taught you a terrifying lesson. That simply being alive wasn't enough. So then you went to work. To make yourself sensational. 뭐야? 중요하지 않아, 중요하지 않아. 중요한 부분을 찾아내. Would you mind taking a quick walk with me down to my office? We can focus him. Make sure he's staying engaged. Try to speak a little softer. I really don't know how to talk about it. 빨리! 죽겠어요! 엄마 아빠가 무슨 비밀 얘기를 하고 있을까? What do you mean? What's the point? What does that mean? What's the point of any of it? If he's never gonna get any better. Okay. Let's not. 내 병이 뭔가 심각했나 봐. Okay. We know we don't mean it. I know I don't. I know. I mean, what if he heard one of us saying something like that? I'd never forgive myself. It's okay. He's asleep. 무슨 얘기하는 거냐? It's okay. I see. You got sick. You howled at the moon. Ow! The top of your lungs. 내가 뭐 어디가 얼마나 아팠던 거지? 진짜 아울이었어? 너는 왜? You were sick for a long time, weren't you? Sicker than healthy kids are supposed to get. 아, 내 병이 뭔가 심각했나 봐. No matter how painful it gets, I need you. 그래서 그 기억을 외면하려고 하고 있나 봐. We're almost. 내가 그 아팠던 기억이 너무 힘들어서 외면하려고 하고 있나 봐. I want you to figure out something. 그래서 그 기억까지 다 이야기해야 된다는 거 아니야? 지금 얘 말은 Try writing with it. 하이 맘. Hello, Benny. It was your grandfather's, but I used it in college to write lyrics. Exactly. It was very artsy. 뭐지? Actually, I was just good at fooling your dad. Made him think I was some kind 왜 of 왜 이거 채팅으로 해서 말을 하지? What do I write about? Why don't you write the story of your life so far? 내 인생에 대해서 이야기를 써보라는데? 뭐야? 벤자민 부인의 위대한 생애. 그의 어린 시절은
외로웠다. 그 외딴 해변 마을 타운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고. 그러면 자기가 쓴 얘기였던 거야? Man, this is wild. Really got into this. 아. 그게 방금까지 말했던 게 But on the eve of his big audition, 소설이야, 소설. 자기가 쓴 거야, 그냥 그렇게 살았으면 좋았겠다라고. Best friend? Okay, Benny. 뭐 MRI 검사 같은 건가? 와, 아까 그런 막 그림 그리고 그걸로 성공하고 그랬던 게 다 그냥 내가 이거 타자 쳐서 쓴 거네. You're gonna be so annoyed with me, but I couldn't help but overhear Chloe reading. 오, 쉣, 이거 엄청 엄청 스토리가 좋았구나. I know, I know. I promised myself I would. 반전이 있었네. But I would really love to read it if you'd let. 엄마도 궁금했나 봐. 내가 작성한 그 You know I'm such a big fan of anything you do. There and tell me you loved it. I'm sorry, I just can't. 엄마 다 들려. 엄마. Don't worry. 다 들려요. 이 방음이 잘 안 돼, 집이 여기. I'll talk to you. Hey, B. Just want you to know that Mom loved your story. She's just, you know, I think it was just very emotional for her to read. 하긴 나 같아도 읽기 힘들겠다. Great. I mean, look at this. His childhood was a lonely one, growing up a strange and quiet child in an isolated seaside town. I mean, you know, certainly bummed you feel that way. But what I want to know is, where did you learn to write so well? 그래도 아빠가 좀 이렇게 풀어주려고 하네. 뭔가 더 쓸 건가요? Benjamin Breen. 헐, 루저였대. He was the worst friend to ever live. 최악의 부린이었다. 여기 이제 부린이 성이니까 최악이라는 거죠. 그 부린 중에. He didn't even try to fight. 그는 싸우려고 그 병과 싸우려고 inside 그 몸속에 있는 병과 싸우려고 하지도 않았다. 아, 옆에 나오는군요. He just lay down and 그냥 누워 죽었다. 뭐야 결말. 갑자기 첫 비극 됐잖아. 어이씨 뭐가 깜짝이야. 저게 병이야? 미친 게임. 벤이 아파하면 빨간 버튼 누르세요. 약이 투여될 거예요. Thank you so much. You know, 진통제인가 봐. 빨간 버튼 누르면. Thank you yourself. No, I understand. It hits mothers the hardest. This sort of thing. Thank you for understanding. It's been a rough one. 꺼져. 아, 누르면 좀 줄어들고, 제가. 이 진통제인가 봐. 진통제 투여되게 하는 건가 봐. 빨리 눌러. 오늘 약 먹어, 오늘 약. 눌러, 진통제. Hey, Eddie. Yeah, hey man, it's Richard. Listen, I know Elle's been missing in action, but I just want you to understand things have taken a 아이고. really bad turn here. 아이고, 아빠가 뭐 회사에서 잘린 건가? 사업이나 뭐 그런 게.
전화 왔다. 걔다. Hey, this isn't funny, you know. What? You're too scared to talk to me? Well, just so you know, I know you're faking. Because if you were really sick, 야, 깨깨 빠빠 좀 해. Hey, Benny. Buddy. Did you just throw something? Kinda. Ugh. I remember when you were just 4 years old. Mom was going through a pretty tough time. I mean, not as tough as now, but yeah, her music had been rejected. 아빠, she's having trouble adjusting. 그런 거 들을 때가 아니에요. 근데 아빠가 이런 얘기를 해주니까 좀 다른데도 생각이 좀 이동된 건가? But then you played this on the piano. And your little hands reaching up for the keys. She just couldn't believe how gifted you were. And once she heard that, well, it was like you brought her right back to me. So, I was wondering if maybe you could do that trick again. Try closing your eyes. See if you can remember. 눈을 감자, 우리 다. 이거 눈을 감아야 되나 봐요, 여기서. Figure out how to play that. 이제 뜨는 건가? 어, 너무 슬픈데? 더 이상 못 쳐요. Keep playing, B. She's listening. 엄마가 작곡한 노래야. 아이고. 그만. 그만해 이제. 와, 진짜 어? 고양아. 왜 야유였어? 또 이런 얘가 오거나 막 이런 좀 이렇게 좀 뭐라고 하지? 정신을 다른 데로 돌릴 수 있을 때는 또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 What are you doing now? She's gonna make you sick. Oh, it's okay. I'm just so happy she's here. We've got to show this cat some real love. She's been through more than we can even. 뭐야? 점점 주변에 더 기계가 생기는데? Oh, her poor fur. Richard. 또 일주일이 지난 건가? 뭐야? She hasn't been over. Like she didn't even care to visit? No, I mean I don't think he's told her. And you're just letting that be? I don't know her step. You know how Benny is. She lost her mother a year ago. You knew that, right? No, but what does that have to do with... Okay, do we have her dad's number? I don't know. Check the book. Okay, I'm calling now. Honey. 살려줘! 제발 그만! An idiot. 어? You do realize this is really nothing special to me. I've seen this all before. I was thinking about what you said in the story the other day and how I reacted to it. I feel kind of bad. 무슨 얘기하고 싶었던 걸까? I shouldn't have done that. What are you looking at? Don't look up there. Look at me. Stay here. Stay here. Stay here. Stay here. Stay here.
think I don't want to be in the room when you see what it is. So maybe if you close your eyes. 여기 있어줘, 여기 있어줘. And I'm gonna leave. 경건한 자세로 게임하게 되네. Close your eyes now, okay? 눈 감으래 지금부터. 언제 뜰까요? 친구야! 이야... 이런 너는 나의 베프야. 안녕 클로에. 이게 내가 엄청 느려. 어, 못 눌렀어. 못 눌렀어. What is that? It's something new I'm working on. So you're writing. 엄마가 다시 작곡을 시작했어. That came to me. It feels good to play it. 나를 위해 쓰는 걸까? It's sad. Yeah, well, that would make sense. But do you like it? I mean, yeah. I love everything you do. What do you like about it? Not this old trap. Go on. I'm waiting. Well, it made me feel like... Like? Like if the unspeakable darkness I'm carrying can be 어떡해. So well expressed. Maybe 에휴. It's not so unspeakable. Nailed it, didn't I? Yeah. I mean, that was pretty good. 오 쉣! 돌아왔어 아이고. If I just don't have grand enough words, can't tell grand enough stories. But grand words and stories, I think they may be overrated. 이게 진짜 이야기였네요. I know just what to tell her. 나의 진짜 이야기는 이거였어. Watch for her now. I've seen the gatekeeper take many forms depending on the soul I bring her. But once you see her, you'll know. Believe me. 어, 생각했던 것보다 이 타워 안은 굉장히 다른 곳이네. Don't worry. We got this. 이게 왜 이래? I think. 뭔가 충성을 맹세하는 건가? 여긴 엄청 평화로워. 되게 따뜻하고. 주변 궁금해. 오! 우리 고양이 아니야? 어니? That means she's ready to hear your story.
really so imaginative. And the person you wrote about is such an interesting and intense guy. My only issue was, well, I didn't like him very much. So, I wanted to read you something I wrote for you, which is about the Benny I've known for 11 years now. 11년. It's called The Great Life of Benjamin Brin. Benjamin Brin. Benjamin Brin was born into an ordinary home, to an ordinary mother and father in a small town by the sea. His mother was a composer, or at least that's what she dreamed she'd be. So, when her own dreams didn't pan out, she began to dream for him. 와, 뭔가 이렇게 이어지는 게 진짜 신기하다. When he was just 11 years old, he got sick and was forced to stay inside for an entire year. And in that year, he began to worry that he hadn't lived enough. So he made up a story of the great life he thought he wanted to live. Yeah. Which only made him forget the great life he already had. How he had filled a new home with light and joy and promise. How he met a girl, his neighbor, who felt all alone in the world. And he made her feel okay again. And how, even when he was sick, he still gave his parents hope. How he reminded them exactly who they were after they had almost forgotten. So when he was going to go, he was okay. Because he'd already lived a great life, a full life. And he was everything he needed to be. Just as he was. 감동이다, 감동이야. 마음에 드셨나요? 고양이 신이시여? She accepts. 오! Close your eyes now. 눈을 감으래. 다 같이 눈 감어. She's gonna let you in. Go on. You know what to do. Why is he smiling like that? He must be somewhere that he likes. 웃으면서 잠들었나 봐. 끝으로. 감동적이었다. 아, 스토리 쩐다. 아쉽게 그 눈 깜빡이는 게 잘 먹히진 않았지만 뭐 아무튼 네. 굉장히 감동적인 내용이었네요. Me 2.0 for you. 아. 아. 이 게임 제목 세도도 읽으면 빠이야. 레전드인가? 이것도 의미가 있는 거예요? 아니겠지? 와 이거 근데 진짜 요즘 뭐 핸드폰 같은 걸로 연결해서 플레이 할 수도 있다고 하니까 뭐 직접 진짜 눈 깜빡이는 게 그러니까 사람이 이게 눈 깜빡이는 게 안 하고는 못 살잖아. 그러니까 이 스토리가 결국 진행될 수밖에 없는데 여러분도 한번 즐겨보셨으면 좋겠네요. 너 어땠니? 아 감동 깨서 미안한데 진짜
너무 울지 말라고.